원샷. 원샷. 네. 아, 좀 내린 거라고. 여기 아니라니까. 내가 거기 화장실도 갔는데 같이. 잘 먹겠습니다. 여기가 이제 여기 대표님. 네. 아, 예. 회사 이름은 뭐예요? 크랜트. 크랜트. 아, 이제 여기는 그 없는 영화 시즌 1. 조초소. 조초소. 헬테크. 헬테크를 만든 제작사. 조초소. 응. 저희가 아는 그 조초소. 네. 맞아요. 뭐. 맞아요. 맞고 뭐 여기 이제 저랑 같이 인터뷰한 정재열 한 친구고. 근데 이제 여기는 원래는 연기자였고 극단에서도 연기를 했었고. 극단에서도 했었어? 극단에서 했지. 아, 그래? 아, 유명한 친구. 아. 지금 뭐 홍상수 감독이 섭외하려다가 안 한다고 그랬지 너가. 죄송해요. 정상수? 정상수. 아, 쏘리. 정상수다. 홍상수. 정상수 감독이 정상수 감독이 이제 뭐 테이저건 쏠려다가 말았고 말았던 친구고. 근데 이제 수주랑 각 소주를 많이 먹고 두병지 까고 와가지고. 예, 예. 하여튼 그렇고 여기가 그 역할 중 한 명으로 들어오면 어떨까? 그래갖고 제가 그때 제안 드렸던 거고. 지금 살이 좀 많이 쪄있는 상태여가지고 지구가. 패션도 죄송해요. 원래 옷을 진짜 못 입는 친구여서 약간 이미지가 안 맞으실 수 있는데. 어때요? 느낌이 좀 맞나요? 저는 되게 너무 좋게 봤어요. 일단 아. 목소리가 제가 생각했던 흉식이랑 너무 찰떡이어서. 아, 흉식이. 흉식이 다행이네요.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요. 저는 처음 딱 들었을 때. 그리고 또 약간 헤어스타일이 네. 역시 조심스러운데. 자를 수 있어요. 아, 정말요? 네. 좀 매직이나 좀. 매직이 아니라 약간 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예 좀 짧게 단정하게 짧게. 아. 편집이가 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나요? 좀 뭔가 살이 좀 더 쪘으면 좋겠다거나 뭐 좀 뺐으면 좋겠다거나. 저는 지금 괜찮은 거 같아. 아, 지금 괜찮아요? 야, 너 태풍 안 되겠다. 준비된 배우네. 어. 아, 살 빼려고 했었는데 좀 더 찌울 수는 있어요. 근데 약간 좀 보면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게 극 중에서 좀 망가지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. 아무래도 저희 영상 많이 보셨 그것보다 더 망가져요? 그것보다 더 망가질 수도 없어. 우리가 빨개 봤는데 어떻게 가거든요? 그 이상은 없긴 하죠. 네. 그 이상은. 지금 크랭크인이 언제라고 하시죠? 8월 초를 예상으로 하고 있죠. 그렇게 해야 권장까지 그냥 9월 중. 그래갖고 저희는 기대를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, 내부적으로. 이게 제2의 조조수 가나요? 제2의 조조수. 장르가 좀 완전 다르네. 항상 그 꿈을 안 보고 만듭니다. 아. 깐을 가기 위해서. 아. 다시 한번. 깐도 가요, 제가? OTT에 잘 납품돼서 OTT 선정이 되면 갈 수도 있죠. 조조수는 갔잖아요. 야, 우리 깐 깐 어. 깐디오로 가야지. 깐 갈 때 이 바지 입으면 안 돼요? 이 바지 입고 가야지. 어떻게 너 짜장면 배달부 역할이라도 어떻게 부탁 해봐. 너라도 깐이 같이 가려면 아, 너 뭐라도 빨리 이렇게 배워 하나 따봐. 아, 나 오빠 하나 시켜줘야지. 너 하나 마임 한번 해봐, 마임. 아니, 무슨 마임을 해서 뭐 이제 인정할 수 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잘 부탁드립니다. 자, 한번 대박을 한번 내봅시다. 네. 다 좋아할 때 한번 끝냅시다. 정도하다. 하나, 둘, 셋. 파이팅. 아, 네. 미안한데 좀 미안해. 떨어져서 오늘 걸어줄 수 있어. 우리 깐디오라서 우리 까네갈 배우들이라서 미안한데. 까네갈 배우. 아, 근데 저 깐갔어? 몰랐어 나도. 어, 진짜? 야, 까네갈 수상소감 뭘 할래? 감사합니다. 너가 할래? 내가 할래? 너 해. 너 해? 우승이 한번 해봐. 우승이 한번 누가 잘하나 그냥. 이런 건 사실 미리 한다고 하는 게 아니야. 지금 바로 직성에서 해야 돼. 자, 해볼게. 자, 시작. 아, 정말 받을 줄 몰랐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. 아버지가 대립 아파트 대립 아파트에 있는데 뭘 자꾸. 아니,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아버지가 대립 아파트에 있는데. 아, 나 종교가 없어가지고 하늘에 있대. 너 다시 시작. 이 영광을 어머님 아버님께 돌리고요. 그다음에 흔들리는 벚꽃 속에서 감독님. 야, 나부터 나와야 될 거 아니야. 어? 나부터 나와야지. 네가 뭔데? 야, 개새야. 너 뭔데? 야, 씨발 다 밀어줬더니 네 뭔데 나오네. 알겠어. 아, 씨발 안 되겠다. 내 친구들로 그냥 다 깔아버린다. 알겠어. 아이, 원래 중요한 건 아, 그리고 이러면서 나오는 거야. 중요한 거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독님. 그리고 우리 그 친척 형 진순이 형 고맙고. 우리는 올려진 숟가락에 밥만 퍼먹었을 뿐인데 준비를 해줬던 많은 스태프분들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. 아, 그리고 오케이. 아, 아닙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
아 씨발 너 안 돼. 너 내 손에서 잘라야 되겠다. 너 안 돼. 너 진짜. 자, 야 너 차례야. 자 간다. 알겠어 알겠어. 자 올해 단편 영화 흔들리는 정액 속에서 수사. 일단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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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바로 나온다. 저희 뒷자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렇지.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되셨던 제 와이프 아, 오케이, 강재희 양 결혼해? 다음에 나올 그리고 거야. 다음에 나올 거야. Thank you everyone. Thank you much. 아 씨발 얘 다 빼야 되겠다. 진짜 뺄게. 그러고 나오지? 그리고 우리 회사에 정말 변함없이 우리들의 버팀목이 돼준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그렇지. 저희를 받침, 뒷받침을 해준 아버지 같은 존재 그렇지. 부사장님 우리 영순준 부사장님 부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야, 야 그쯤 되면 사람들이 니네 사장은 누구니? 이러고 궁금해야겠다. 아, 아. Thank you very much. 아름다운 마음이에요. 우리 바지 사장 아 이름이 뭐였지?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스킵하겠습니다. 아, 일단 네. 촬영 한 30분 하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적이 좀 힘들다 그치? 우리 그러다 조회수 200 나오면 어쩌려고. 조회수 5만 그럼 우리 좆좆 됐어야 좆 됐어 좆좆 말고 좆좆수가 아니고 좆좆 됐어 좆 됐어 됐어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